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 SESANG70-GOLBENI-G 공공의료방화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 이후에 하여튼 오늘 좋은 토론에 바람에서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지금 촬영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병원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 이거를 공공의료의 정의로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이 헌법적 가치에서 보건의료의 접근성, 보건의료는 기본의 국민 17,700명이고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48점. 그렇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영역의 노력만으로는 적정목 여기서 벗어나 있습니다. 충주는 아직 의료적 지역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권력응급센터의 양적 질적 수용 응급 운영에 대한 신별 안전보장 확보 방안 등 이상으로 가력하게 공급을 제공 기관으로서